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가요? 아, 그 마지막 시간인데 유종의미를 거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스타트로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 선생님께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예. 하지만 주로 다루십니다. 예, 주로 스트라토캐스터를 다루죠. 네, 그러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50년대 스트라토. 네, 이거 최고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썼을 때는 50년대만 그렇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 뭐랄까 헤드부터 이 넥까지 이어지는 이 메이플이 아, 너무 멋있죠. 이쁘죠. 중간에 로즈우드가 껴 있으면 예.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아쉽다. 아쉽죠. 이 사운드는 둘 다 매력적이지만 예. 저는 팬더는 메이플이다라고 예. 좀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좀 어렸을 때 네? 막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그 로즈우드 기타를 치시는 뭐 사진 같은 그쵸, 거 많잖아요. 뭐 예. TV를 봐도 이렇게 예. 나오고 막 뮤직비디오만 네? 하는데. 아,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좋아해요. 뭐냐면은 검은색 바디에 검은색 핏가디에 로즈우드에 매칭 헤드. 검은색 이거 매칭 그냥 시꺼먼 거. 시꺼먼 거. 이거 좋죠. 그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 스텔도 그렇고요, 텔레도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팬더 팬더 계열에서는 없군요. 로즈우드로 갈 거면 깁슨으로 가야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로즈우드 지판에 기타를 가지고 뭔가 솔로를 하고 네. 이런 분한테는 그게 선명하니까 소리가 네네. 어울리는데 우리 저희 같은 이게 좀 블루스 록 하는 분은 네. 좀 뭉겨야 되거든요. 제 4의 멤버 잡음도 좀 필요하고 네. 좀 뭉겨야 되니까 뭉길 때는 메이플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954년은 현대 음악사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해입니다. 바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랑받는 음악의 장르도 수없이 바뀌었지만 처음으로 소개된 50년대 스타일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변하지 않는 디자인과 사운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와 스콰이어에서 시작되는 50년대 스타일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야, 이거 진짜 색깔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오셨어요? 어떤 게 팬더인가 싶을 정도로 네. 병원 선생님이 들고 계신 모델이 팬더 멕시코 빈테라 빈테라네요. 네. 빈테라 시리즈 피프티스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네. 들고 있는 모델이 스콰이어의 클래식 바이브 클래식 바이브 클래식 바이브 스트라토캐스터 네.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은 브랜드도 다르고 네. 사양도 많이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바디 재질이야. 팬더 이게, 멕시코 네. 모델은 전통적인 엘더 바디 스콰이어 모델은 파인우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스콰이어와 이 팬더 멕시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팬더와 스콰이어 이 금난욱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양이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잘 그렇죠. 피해갑니다. 예, 그렇죠. 예. 정말 잘 피해가고요. 예. 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차이점을 두는데 맞아. 근데 이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콰이어를 네, 그렇죠. 포함한 예. 모든 팬더 라인업이 이 사운드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스콰이어가 팬더 디자인의 기타였다면 예. 지금은 팬더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엔트리 모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리고 이제 어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팬더 멕시코와 스콰이어의 사운드 차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병호 선생님의 손과 MR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혼동스러울 수 있겠다.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 이렇게 둘 다 멋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팬더 멕시코 빈테라 시리즈 먼저 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아, 좋다 이거. 제가 매번 이 요즘에 이 팬더 관련 제품들을 다룰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번 일단은 가격이 올랐어요. 네, 많이 가격이 오른 건 팬더만 오른 게 아닙니다. 예. 네. 모든 기타의 가격이 다 올랐어요. 아니, 모든 게 다 올랐죠. 그렇죠. 기타만 오른 것이 아니라 네, 뭐.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저 어저께 인천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1,600원인 거 보고 만땅 치웠습니다. 싸다. 1,600원.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왔을 때 네. 1,500원 후반만 넘어가도 너무 비싸다. 네, 맞아요. 사람이 참이 영악한지라 어저께 1,600원 보고 눈 돌아가가지고 빨리 꽉 채웠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안 오른 게 없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팬더의 기타들 이 마감도 그렇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이건 분명한 썼고.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이 대안이 없습니다. 팬더의 사운드를 원하시면 팬더를 사야 될 수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기타의 사운드는 바디와 픽업뿐만 네. 아니라 헤드에서도 나온다. 아,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팬더 오리지널 사운드를 원하시면 아무리 멋있게 복각을 한 기타더라도 여기 붙어 있어야죠. 그렇죠. 팬더 데칼이 붙어 있지 않으면 팬더 사운드가 안 난다. 안 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팬더 멕시코도 그렇고요. 네. 스콰이어의 제품들도 그렇고 팬더 오리지널 사운드를 굉장히 가장 완벽하게 당연한 얘기지만 네, 재현을 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주자들이 가격이 좀 올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스콰이어. 이번에 스콰이어인데 네. 이거 더 잘 만들었네. 이게 이제 요거 이 줄 누른다는 거 이것도 동그랗고. 그렇죠. 야, 네. 이거 잘 만들었네. 그리고 조금 스콰이어니까 네. 이거 넥 조절하려면 이거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넥을 빼야 되는데 여기 간단하게 여기 달려 있네. 이게 장점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모던한 그런 장점들은 숨어 있네요. 네. 잘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이. 오, 예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 짬뽕이랑 5,000원짜리 짜장면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네. 5,000원짜리 짜장면이 더 맛있어도 그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생이랑 저랑 같은 만약에 호텔에 좋은 음식 한번 먹어보자 가지고 코스를 시켰어요. 병원생은 30만원짜리 저는 10만원짜리를 시켰는데 네. 제 음식이 훨씬 더 좋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게 네. 팬더 멕시코와 스콰이어 사이에 정말 미묘한 갭이 있습니다. 예. 미묘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팬더는 정말 대단한 브랜드다라고 예,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스콰이어를 가지고서도 네. 멋진 연주, 멋진 사운드. 근데 병호 선생님이 지금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예. 이 모델이랑 이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뭔가 알 수 없는 살짝의 차이점, 뭔가 이 부족한 뭔가 살짝 부족하다 예. 느껴지는 예. 느낌이 스콰이어에서도 분명히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요거는 저는 이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들었던 거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콰이어가 퀄리티가 정말 엄청 올라왔다. 네, 엄청 올라왔고 진짜로 그 빈티지한 50년대 스타터 캐릭터의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디는 파인우드를 써서
뭐 느낌이 좀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넥은 뭐 던 맞습니다. 뭐 진배 없습니다. 맥페인이나 뭐. 그리고 이 예전에 초창기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색깔 자체를 좀 딱 우중충하게. 예, 약간 좀 탁하게 썼는데. 우중충하게 뽑았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피에스타레드인데. 이거는 뭐 색깔 기가 막히다 진짜. 그리고 마감도 그렇고요. 예. 이 감이 이 스콰이어의 확실히 이 플래그십 모델이다. 예. 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고르라 그러면 고민될 것 같아요. 예, 고민될 것 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냐면 팬더 멕시코의 사운드가 좀 더 제 취향이긴 했지만 그쪽으로 가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예,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로 고민이 될 예. 수밖에 없다. 이 저희가 이제 조금 예. 해결을 해드리고자 예. 준비한 콘텐츠인데 배려도 혼란만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팬더의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팬더가 박혀 있어야 돼요. 예. 예. 스콰이어에도 스콰이어 바이 팬더가 박혀 있습니다. 뒤에 박혀 있습니다. 네. 이게 분명한 이 사운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맛집 중에서도 원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원조 맛집이기 때문에 이런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아닌가. 평소에 이 50년대 스타일 예.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관심 많으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